북방 일본 사경부 전자여하의 일붕의 발길 따라 세계 일화 한편 세계불교법왕청은 초대법왕 일붕 사경부 전자 이해학께서는 1992년 153개국 5,300여 단체로부터 법왕으로 추대돼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스리랑카의 찬다람다 근스님과 함께 공동법왕으로 추대된 인물로 열반 이후에도 오랫동안 부처님의 혈명을 계승하고 불교 보교에 앞장서온 법왕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셨다. 초대법왕 일붕 사경부 근스님 담아야 일붕은 있어도 이붕은 없다. 초대법왕은 있어도 이대법왕이 없다. 나의 시봉은 담아가 했고 다른 사람은 돈 받고 일해준 장사치들이다. 동년에 들었던 씨앗이 봄빛을 맞이하여 껍질을 깨고 새싹이 힘차게 솟아나 햇빛을 보듯 움츠리고 있던 우리 불교 1700살 갈고 다듬어 꼽 피우기 위해 모태에서 삼장전인을 전수받고 참에서 깨어난 갑 인년 1914년 5월 9일생 세속의 이념 고리 끊으시고 사바의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행으로 실천하신 일붕 큰스님. 국내는 물론 오대양 육대주를 비행기와 배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바다를 건너 심해동과서 남과 북을 쉬지 않고 넘나들며 인종과 종교 사상을 초월하여 보살도 행을 하시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하나 되며 세계인의 융화단결 평화지향의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으신 일붕님이시여. 한 가정에도 호주가 있고 한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천년 전 교황청이 생기고 최고 지도자 교황이 추대되어 지금까지 천주교의 중추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불타의 혈명을 이어갈 세계적 중추적 구심점이 되는 곳이나 지도자가 없음에 불기 1536년 6월 드디어 세계불교는 하나로 뭉쳐 세계불교법왕청이 설립되었고 일붕 사경부 큰스님이 세계불교 초대법왕으로 추대되었다. 일붕 법왕님. 사바 세계 온두리의 법찰이 법등 밝히시어 법에 씨 뿌리시고 감 높이 내리셨다. 중생들의 견성을 위하여 선이 기둥과 중생들 전법을 위하여 교의 기둥의 선과 교의 배들부 걸어 놓으신 큰스님. 세계 기네스북에 최다 박사 학위와 최다 선필 최다 통일기원 12 최다 저서 동양 최대의 동굴법당 등호관 왕이 되신 큰스님. 일붕 법왕님의 음법제자 유달제자는 모두 약 8천여 명에 이른다. 그중 어느 자식이 어버이와 같은 큰 업적을 남길 것인가. 큰스님의 최측근 제자 담화는 지근에서 9년 동안 일붕 큰스님을 시봉하고 열반에 드신 후 지금까지 법왕청을 다져가면서 법왕님을 가슴속에 그려봅니다. 우리 모두는 큰스님께서 뿌린 씨앗을 열심히 매갖고 꼭 피고 열매 맺으면 큰 수레에 가득 거두어 저 반야의 바다를 건너오리다. 불기 1564년 세계불교평화의 날 제정공포의 16주년을 기념하며 일붕 큰스님의 제자 담화 합장. 하늘도 축복한 법왕 탄생. 아니 이럴 수가. 비답이 비가 온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경보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비가 서경보 법왕님이 오시자마자 쏟아지다니. 지난 1992년 4월 23일 오후 7시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 세계 10억 불교 신자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 불교 법왕청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법왕을 뽑고 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9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스리랑카 캔디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고자 미리 도착한 날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서경보 스님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즉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스리랑카 전국에서는 6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마실 물마저 없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국민들은 다 같이 뜻을 모아 부처님께 하루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 먹을 물이 충분할 정도의 비는 오지 않았다. 인도 반도의 최남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적도에서 가까운 열대지방이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 풍본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더운 평균 섭씨 26도 28도의 기후를 갖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 기후를 이용해 세계 1위의 홍차 수출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6달 동안이나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그날 서경보 스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스님 혹시 신통력과 법력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가져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경보 스님은 빙들에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틀 후 대회는 캔디시에서 18개국 대표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서경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으로 추대했다. 대회가 끝나는 4월 26일에도 검은 구름이 천지를 뒤덮고 온종일 비가 내려 스리랑카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 실로 2536년 만에 불교 유엔과 같은 세계불교 법왕청이란 기구를 만들고 법왕을 뽑았다. 캔디시는 스리랑카 제1위 관광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를 모신 불치사람 절과 매년 8월 초순 보름달이 뜨는 발밤에 아롱다롱한 전통 의상을 입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를 끌고 화려한 행진을 벌이는 페라헤라란 축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6월 16일 오전 10시 스리랑카의 서울 콜롬보 국제회관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 추대 및 법왕청 분청 대표부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불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인도 내 팔길보 농콩 방글라데시 아싼 몽고 소련 중국 부탄 오스트리아 미얀마 미국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과 내빈 2,000명 이상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다섯 가지의 빛이 나타났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 새끼와 법왕청 기가 나란히 개양된 가운데 초대 법왕으로 뽑힌 서경보 법왕은 두 손을 모은 합장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한 다음 취임사를 발표했다. 오늘은 전 세계와 불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바르고 곧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위대성은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안으로는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얻도록 하고 밖으로는 인류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다. 1992년 6월 16일 이날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된 날이었다. 서경보 스님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삼방불사 강예월 스님께 머리를 깎은 지 60년 만에 전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된 종교인 불교의 국제기구에 우리와 같은 배달민족의 한 사람인 서경보 스님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뽑힌 것이 더 큰 보람이자 기쁨인 것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은 한마디로 카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역할과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언제나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서경보 법왕은 법왕 추대식이 있던 날 오후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오셔서 설법하였던 콜롬보 근처의 길리니아 시원을 찾아가 평화의 종을 타종하면서 남북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직접 참가한 나라 외에도 전 세계 89개국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를 통합시킨 역사적인 쾌거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국제예술대사관 총재는 최고영예의 메달을 서경보 법왕에게 주었다. 서경보 스님이 법왕으로 추대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같은 해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피아드 호텔에서 환영대법회를 열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법어를 통해 서경보 법왕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위상을 하루속히 격상시켜 가톨릭의 로마교황청과 동등한 지위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산하 단체로 등록시켜 헌장에 정한 대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는 내용을 밝혔다. 세계불교법왕청의 특색은 바티칸 교황청의 교황이 종신제인데 반해 각국 분청장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임기 5년제의 민주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환영 축사를 맡은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큰 스님은 사랑과 자비의 따뜻한 빛으로 온 인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는 말로 서경보 법왕의 거룩한 뜻을 높이 찬양하였다. 하늘도 축복한 법왕 탄생. 아니 이럴 수가. 비답이 비가 온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경보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비가 서경보 법왕님이 오시자마자 쏟아지다니. 지난 1992년 4월 23일 오후 7시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 세계 10억 불교 신자들의 구심점이 될 세계 불교 법안청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법안을 뽑고 헌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9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스리랑카 캔디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고자 미리 도착한 날 기적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서경보 스님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즉시 장대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스리랑카 전국에서는 6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 죽고 마실 물마저 없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국민들은 다 같이 뜻을 모아 부처님께 하루 빨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저수지에 물이 고여 먹을 물이 충분할 정도의 비는 오지 않았다. 인도 반도의 최남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적도에서 가까운 열대지방이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 풍문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더운 평균 섭씨 26도 28도의 기후를 갖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 기후를 이용해 세계 1위의 홍차 수출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6달 동안이나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으니 온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그날 서경보 스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스님 혹시 신통력과 번역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가져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경보 스님은 빙들에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틀 후 대회는 캔디시에서 18개국 대표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은 서경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으로 추대했다. 대회가 끝나는 4월 26일에도 검은 구름이 천지를 뒤덮고 온종일 비가 내려 스리랑카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 실로 2536년 만에 불교의 유엔과 같은 세계불교 법왕청이란 기구를 만들고 법왕을 뽑았다. 캔디시는 스리랑카 제1위 관광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를 모신 불치사란 절과 매년 8월 초순 보름달이 뜨는 발밤에 아롱다롱한 전통 의상을 입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를 끌고 화려한 행진을 벌이는 페라베라란 축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6월 16일 오전 10시 스리랑카의 서울 콜롬보 국제회관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 추대 및 법왕청 분청 대표부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불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인도 네팔 일본 홍콩 방글라데시 아싸 몽고 소련 중국 부탄 오스트리아 미얀마 미국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과 내빈 2,000명 이상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다섯 가지의 빛이 나타났다는 데서 유래한 불교 색기와 법왕청 기가 나란히 개양된 가운데 초대 법왕으로 뽑힌 서경보 법왕은 두 손을 모은 합장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한 다음 취임사를 발표했다. 오늘은 전 세계와 불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바르고 곧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위대성은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안으로는 본래부터 타고난 자유를 얻도록 하고 밖으로는 인류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다. 1992년 6월 16일 이날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광된 날이었다. 서경보 스님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선방불사 강예월 스님께 머리를 깎은 지 60년 만에 전 세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된 뜻깊은 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된 종교인 불교의 국제기구에 우리와 같은 배달민족의 한 사람인 서경보 스님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뽑힌 것이 더 큰 보람이자 기쁨인 것이다. 세계불교법왕청은 한마디로 카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역할과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언제나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서경보 법왕은 법왕 추대식이 있던 날 오후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오셔서 설법하였던 콜롬보 근처의 길리니아 시원을 찾아가 평화의 종을 타종하면서 남북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직접 참가한 나라 외에도 전 세계 89개국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한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를 통합시킨 역사적인 쾌거에 감동을 받은 미국의 국제예술대사관 총재는 최고 영예의 메달을 서경보 법왕에게 주었다. 서경보 스님이 법왕으로 추대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같은 해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피아드 호텔에서 환영대법회를 열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날 법어를 통해 서경보 법왕은 세계불교법왕청의 위상을 하루속히 격상시켜 가톨릭의 로마교황청과 동등한 지위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선화단체로 등록시켜 헌장에 정한 대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는 내용을 밝혔다. 세계불교법왕청의 특색은 바티칸 교황청의 교황이 종신제인데 반해 각국 분청장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임기 5년제의 민주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환영 축사를 맡은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큰 스님은 사랑과 자비의 따뜻한 빛으로 온 인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는 말로 서경보 법왕의 거룩한 뜻을 높이 찬양하였다. 슬픈 전설의 나라 스리랑카. 세계불교법왕청은 그 본부를 스리랑카 캔디 아스키리아 종본산으로 하고 사무국을 대한민국 서울과 스리랑카 콜롬보에 각각 두기로 했다. 그리고 참여한 세계 각국의 본청을 두는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종본산이 있는 스리랑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이 나라는 근세에 이르러 약 450년에 걸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의한 침략과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다. 천연자원으로는 고무와 보석이 유명하며 말은 시날리저와 파미러를 쓰지만 영어도 통용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양한 스님을 만날 때에는 맨발을 하고 최대의 경의를 표시한다. 불교 의식 중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읽는데 스리랑카에서는 페다라 앞사주에 쓴 경문을 읽고 염불을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슬픈 건국 신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 아득한 옛날 인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 이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그치질 않았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끼리는 왕자나 공주를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하는 결혼이 늘어났다. 이때 어떤 나라의 공주가 이웃나라와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계좌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태자가 공주의 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나라로 공주를 데려가는 도중 높고 험한 산 속에서 성난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자 공주를 호위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공주만 가마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주가 탄 가마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지저부수더니 공주를 등에 태워 멀리 떨어진 사자굴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였다. 잠시 후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들이 공주가 걱정되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으나 가마는 부서지고 공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사람들은 공주가 사자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돌아갔다. 두 나라의 왕족들은 도망친 신하들을 크게 벌하고 두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하여 공주를 찾았으나 뼈조차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포기하고 슬퍼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사자는 공주를 잡아먹고 안고 아내로 삼았다.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던 공주도 사자가 해치려 하지 않쳐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자와 오랫동안 살게 되자 공주는 사자가 가져다주는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과 날고기도 잘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사자가 낮에 사냥을 나갈 때는 큰 바위돌로 굴을 막고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공주는 사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이는 사내였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 공주는 아들에게 사람의 말과 글을 가르쳤더니 곧 알아들었다. 얼마 후 공주는 또 딸을 낳았다. 딸의 생긴 새도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 딸도 영리하여 말과 글을 빨리 익혔다. 공주는 남매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들이 7살이 되고 딸이 5살이 된 어느 해 어떤 날 아들이 공주에게 물었다. 엄마는 사람이고 아빠는 사자이고 우리는 사람 판 짐승 다니니 어찌 된 일입니까? 공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들과 딸에게 말하고 나서 슬프게 울었다. 우는 공주를 보고 남매가 다시 물었다. 엄마 그렇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어요? 100번 1000번 그러고 싶다만 너희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우리 셋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니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엄마가 사람이 사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 모두 떠나요. 모르는 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지키는 수백 명의 사람을 물어뜯고 아끼고 상처를 내서 쫓아버리고 나를 빼앗은 무서운 사자란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비록 얼굴만이라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산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무섭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늙어 힘이 없고 저는 기운이 펄펄 솟아오르니 엄마는 죄가 없고 누이 동생은 걸리면 되니 어서 빨리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동물이 사는 곳보다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곳은 동물이 사는 곳보다 살기가 좋다면서요. 그러긴 하다만 아무리 짐승이라도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버리고 우리만 떠날 수 있겠니? 아이 참 엄마도 아버지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짐승인데 어떻게 한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공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를 지내다 마침내 너희 아버지가 사냥을 나갈 때 살짝 도망치자고 했다. 그렇게 하여 공주는 잡혀오기 전에 살던 친정 나라를 찾아갔으나 나라는 망해 없어졌고 부모와 왕족들은 온대간 대 없어졌다. 이리하여 공주와 남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살아가다가 자기들이 도망친 숲속에서 가까운 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이 나라에는 사자가 임금이 사는 궁중에까지 들어와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 임금은 군대를 동원하여 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펄이나 창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빠른 사자라 부상자만 나날이 늘어갔다. 다급해진 임금은 거리마다 방을 써 붙였다. 국내와 구배를 가리지 않고 성중에서 날뛰는 사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 상금과 벼슬자리가 탐이 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사자를 잡으려 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아들이 어느 날 공주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고생하지 않고 살 길이 생겼어요. 기뻐하세요. 예야 무슨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냐? 어서 말해봐라. 아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과 임금이 붙인 방의 내용을 자세히 공주에게 말했다. 아들의 말을 다 공주는 그러나 나는 찬성할 수 없구나 했다. 엄마 왜 그러시죠? 너는 몰라서 그러느냐?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말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짐작하기로는 그 사자가 너희 아버지일 것 같구나. 참 엄마도 하고 많은 사자 중에 어찌 아버지 사자겠어요? 아니다, 내 말을 들어보렴.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미칠 것 같은 너희 아버지가 사람을 미워하는 분풀이로 사람을 마구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자를 죽인다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도 내가 나서겠느냐? 엄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직접 만나봐야 알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시오. 아들은 재빠르게 임금에게 달려가 제가 그 사자를 죽여 상감마마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큰 대나무 창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고축창을 주고 일렀다. 기특하도다.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들은 사자가 날뛰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사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였다. 아들이 나타나자 아버지 사자는 미친 듯이 날뛰건 행동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 사자가 아버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상금과 높은 벼슬자리에 눈이 어두워 모른 척하고 이놈 나의 창을 받아라 하고 고함소리와 함께 사자의 앞가슴을 찔렀다. 사자는 피하기는 커녕 아들이 찌른 죽창이 자기 몸속에 더 깊이 박히도록 창을 끌어당기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볐다. 또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손을 잡더니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무섭던 사자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을 해치려 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더니 끌어안고 죽다니 하고 생각을 가졌다. 사자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상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장한 일을 했다. 그러나 죽은 사자와 너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거짓없이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호통을 쳤다. 아들은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했다. 말을 다 듣고 난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놈이 상금과 벼슬에 눈이 어두워 제 아비까지 죽인 놈인데 임금이라고 해를 입히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임금은 이같이 생각하고 약간의 상금만 주고는 차갑게 돌려보냈다. 불만을 품은 아들은 공주에게 말했다. 엄마 상감인지 곶감인지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사자만 죽이면 평생 쓸 수 있는 상금과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다더니 막상 사자를 죽이고 나자 모른 척 합니다. 다시 들어가 왕이고 대신이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이고 왕궁을 쑥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안 된다. 왕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엄마 그러면 이대로 참으란 말입니까? 너는 왕을 섬기고 살 성질이 못되니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
왕에게 부탁하여 처녀 총각 500명씩과 큰 배 10척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배에 온갖 곡식의 씨앗과 사람이 쓰는 도구와 쌀 300섬을 싣고 묵수와 미장이를 10사람씩 뽑아달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준비가 되면 남쪽 바다로 항해하다가 섬을 만나면 그곳에 내려 나라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 처녀 총각을 결혼시켜 신하를 낳게 하고 목수와 미장이에게 왕궁을 짓도록 해라. 왕은 아들 세자가 부탁한 것이 무척 힘들었으나 후황을 없애려고 모두 갖추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라를 세운 것이다. 왕이 된 아들이 어느 날 공주에게 물었다. 어머님의 지혜를 빌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으나 나라에 이름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울 것이 없다. 내가 사자의 자식이니 나라 이름을 사자국이라 하여라. 이 스리랑카의 건국설라는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서경보 법왕이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18년 동안 인도를 돌면서 보고 들은 대로 적은 여행기인 설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일붕의 발길 따라 글 정리 세계 물교 이대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일붕이 발길 따라 네 번째 이야기 기네스북 우관왕. 1994년 3월 9일 오후 6시 롯데 호텔 크리스탈룸. 초등학교 강당보다 10배쯤 큰 실내는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에게 그 기록이 사실임은 증명하는 94년도 기록인증서 수여식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기네스북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유래를 갖고 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술을 좋아하는 기네스란 백작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기네스 백작은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네스 브리워리란 양조회사를 만들어 기네스 맥주를 생산했다. 그 후 자손들은 대대로 할아버지가 만든 기네스 맥주를 최고의 맛을 내는 술로 발전시켰다. 기네스 백작 의사대 손인 휴비거 경은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휴비거 경은 1951년 11월 10일 아일랜드 남동쪽 슬레인이 강가에서 새 사냥을 나갔으나 플롭이라는 물새가 너무 재치 있고 빠르게 피하는 바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휴비거 경의 친구들이 그를 놀리며 조롱했다. 휴비거는 순 허풍장이야. 플롭이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녀석이 인류 사냥꾼이라고 뽐냈거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휴비거 경은 플롭이란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인가를 알아보려고 온갖 책을 다 뒤졌으나 그 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휴비거 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플롭이란 새가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재치 있는 새인가를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했다. 플롭이란 새의 기록을 찾다가 휴비거 경은 다른 기록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사냥꾼이기 전에 사업가였던 휴비거 경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기록들을 한 곳에 모은 책이 있다면 누구나 사고 싶을 거야. 그래 이 일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잘 만들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될지 몰라. 내가 이런 책을 꼭 만들어야지.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던 휴비거 경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신기한 기록을 수집하는 전문가란 소문을 들었다. 1954년 9월 12일 휴비거 경은 노리스 맥퀴터 형제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내가 짐기한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려고 하니 책이 편집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형제도 같은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의를 받으니 정말 즐겁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진 사업가 휴비거 경은 실력과 열의를 가진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편집과 제작은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맡고 책 이름은 돈을 대는 양조회사의 이름을 따서 기네스북 오브 월드 레코드로 정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모든 기록들을 모은 책 이름이 기네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기네스북은 1955년 8월 27일 마침내 탄생했다. 198페이지로 된 최초의 기네스북에는 이상하게도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플롭이란 새의 기록이 빠졌다. 왜 플롭이란 새의 기록이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초판은 5만 부를 찍었으나 곧 매진되었다. 50년대에는 미국판과 영국판 등 영어로 된 책이 있었을 뿐이다. 그 후 60년대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판이 나왔다. 70년대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와 이슬란드, 슬로베니아판이 나왔다. 현재 기네스북은 매년 10월에서 13개국 언어와 262종류의 책자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팔린 7,400만 부의 책을 높이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의 높이 8,848m보다 207배가 쌓인다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날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역시 서경보 법왕이었다. 찬란한 금빛 승복을 입은 모습도 주위의 시선을 끌었지만 가장 세우기 어렵고 힘든 신기록을 4개나 세웠기 때문이다. 기록 인증서 수여식 후 서경보 법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세운 세계의 신기록은 개인의 영광이기 이전에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떨친 쾌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록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의해 반드시 경신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어린이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소년 소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경보 법왕이 세운 신기록은 박사학위 최다 취득 최다작, 서술가 최다 선필 보시 최다 통일기원 시비 건립 등 이사 권한이다. 여기에 비공식 기록으로 영국 본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령 최다 보유 기록을 더해 권왕이 된다. 그러나 실제 기록은 이보다 엄청나다. 94년 4월 말 현재 박사학위 74개 저서 773권 통일기원 시비 660개 동상 89개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이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서경보 법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고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박사학위는 6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 개 이상을 땄는데 86년에는 한 해에 12개를 따기도 했다. 83년과 85년에는 각각 11개와 10개를 땄다. 저서는 48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매달 한 권 이상씩 낸 셈이다. 92년에는 74권을 써 평균 4.9일에 한 권씩 내기도 했다. 89년과 93년에도 각각 70권씩을 써 평균 5.2일에 한 권씩 낸 기록도 갖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책들이 모두 우리말로만 써진 것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글 등 무려 다섯 나라의 글자로 발간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가 평생 400여 권의 책을 쓴 데 비하면 얼마나 엄청난 분량인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7권만 더 쓰면 원효대사보다 배를 더한 800권이 된다.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민족 통일을 간절히 비는 뜻으로 하나하나 세운 통일기원 시비는 61년부터 시작했으니 한 해에 19개씩 세운 것이다. 87년에는 무려 103개를 세웠으니 평균 3.5일에 한 개씩 세운 꼴이 된다. 한반도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남한의 최북단에 속하는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곳곳에 세워진 통일기원 시비에는 각각 다른 내용의 한시가 새겨져 있다. 그중 하나를 본다. 조국의 남북으로 두 칼레 되어 형제동포 언제나 상심한 마음, 평화의 봄날은 언제나 올까, 통일된 강산의 고즘 언제나 피려나. 778개의 통일기원 시비에는 서경보 법왕이 직접 지은 한시가 한수씩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에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글 정리 제1회 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일붕의 발길 따라 다섯 번째 이야기. 신기한 대몽. 20세기 초 1914년 국제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삼아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화학당 산립초선호텔 중공경원선과 호남선 개통이 있었다. 이보다 1년 전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은 제주도 남제주군 중무면 도순 2331번지 지금의 서귀포시 도순동 이천 서씨 공도공파의 중시조격인 제주목 40대 장손 서봉진 선생과 11대 장손 서성현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50여 가구가 오손도손 모여 사는 조그마한 마을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밭을 일구기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바다 바람에 따사로운 봄기운이 실려오는 1913년 5월 어느 날 밤 이씨 부인은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다.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꾼 것이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태몽이 아닐까 하고 낯을 불켰다. 이런 꿈이었다. 갓 피어난 대나리 꽃보다 더 노란 색깔의 옷차림에 긴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스님이 신비하고 오묘한 흰구름이 저혹하게 쌓인 한라산 꼭대기로부터 미끄러지듯 날아 내려왔다. 백발의 노스님은 이씨 부인 앞에 서더니 품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영롱한 빛을 비추는 푸른 옷구슬을 꺼내어 건네주며 말했다. 이씨 부인이시여의 옷구슬을 받으시오. 깜짝 놀란 이씨 부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소곳한 몸가짐과 정중한 목소리로 그 노스님께 물었다.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신 스님이시온데 이런 값진 보물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옵니까? 나는 한라산 대군사에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이 옥구슬을 전할 곳을 찾았으나 마땅히 전해줄 때가 없었으나 이제 귀객의 인연이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인연이니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말고 이 옥구슬이나 받으시오. 이씨 부인은 거듭 물었다. 이처럼 진귀한 옥구슬을 어찌 아무 까닭도 없이 거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태어나기 전이 세상인 전세에서 지은 인연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태가는 무슨 대가고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부인은 전생에 이 옷구슬을 받을 만한 인연을 지었고 나 또한 그 인연에 따라 드릴 만해서 드리는 것이니 여러 말씀하시고 어서 받기나 하십시오. 이시 부인은 사양에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고 두 손을 모아 노스님이 건네주는 옷구슬을 소중히 받았다. 옷구슬에는 부인이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스님 인연 따라주시는 것이라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옷구슬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뜻인지나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것은 삼장전인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멀지 않아 부인께서 아들을 얻으시면 그 아드님이 장차 삼장법사라는 이름을 가진 큰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삼장법사, 삼장법사, 삼장법사. 이시 부인은 수없이 되뇌이며 그 뜻을 알고자 했었으나 도무지 삼장법사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인께서는 지금 이노승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어찌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장차 태어날 아드님이 자라면 저절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말고 그 옷구슬이나 고이 간직하옵소서. 말을 마치자 노란 옷을 입은 백발의 노스님은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할아버지 서봉진 선생도 새벽에 꿈을 꾸었다. 역시 노란 옷을 입은 백발 노스님이 나타났다. 대개 귀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니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여 키우십시오. 장차 그 아이가 자라 공부를 많이 하여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면 하늘 밑에 구름을 헤집고 날아다니며 천하를 주름잡고 온 세상을 누빌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노스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참 이상한 꿈이구나라고 생각한 할아버지 서봉진 선생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집안 곳곳을 쓸고 동네 어귀까지 말끔히 청소했다. 순박하고 착했던 할아버지는 그렇게나마 귀한 자손을 맞이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이천서씨 집안에 대를 이을 장손이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이씨 부인이 태몸과 할아버지가 꿈꾸을 뒷받침이나 하듯 피부가 유난히 희고 이목이 수려하고 골격이 단단하게 생긴 옥동자였다. 이천서씨 집안에는 더없이 귀한 장손을 얻은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산모도 건강했고 갓난 아이도 탈없이 건강해 그 기쁨이 더욱 컸다. 아버지 서성현 선생은 문 밖에 내걸 금줄을 능숙한 솜씨로 신나게 꾸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할아버지 서봉진 선생은 항열자인 경자를 부처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 다은호에 계속 이어진 글쓴이 제1회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합장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봉이발 길 따라 여섯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이. 할아버지는 경보를 틈나는 배로 무릎에 앉혀놓고 귀여워하고 잠도 데리고 잤다. 그러면서 늘 우리 도사 하며 사랑스러워했다. 경보는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한번 본 것은 반드시 기억하여 동네 어른들로부터 총명한 아이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이런 경보를 잘 가르쳐 뛰어난 인물로 키워 기울어진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여긴 할아버지는 일찍 그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경보는 제주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재주를 가졌다는 외삼촌 이지화 선생께 글을 배우다 동네 서당을 다니게 되었다. 6세가 되자 경보는 이미 어지간한 한문을 다 읽고 쓰게 되었으며 10세 때에는 그 어렵다는 서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풀었다. 이렇게 공부는 잘했지만 경보는 도무지 아이답지 않은 행동을 자주 해 집안 어른들의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바다와 가까운 마을인 도순동 아이들은 조금만 커도 바닷가에 나가 고기잡이 어른들을 거들기도 하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또 한라산에서 시작하여 서귀포로 빠지는 도순천에 나가 은어나 피레미 같은 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경보는 고기 잡는 일이나 장난스럽고 개구쟁이 같은 일을 도무지 안 했다. 늘 혼자 있으려 했고 책을 읽기만 했다. 처음에는 어른들도 귀하게 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식으로 무심히 보아 넘겼지만 갈수록 아이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보통의 개구쟁이 소년들이 서당에 오가면서 심심함을 달래려고 아무 뜻 없이 뱀을 돌로 때려 죽여놓고 킬킬거리며 웃고 개구리를 밟아 죽이고 길가에 꽃을 따고 나무를 꺾는 일을 자주 한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경보는 이렇게 친구들을 타일렀다.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일망정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면 벌을 받는다. 개구리나 뱀이 너희들을 해치려 하지도 않는데 왜 때려 죽이는 거야?
이런 경보를 보고 친구들은 잘난 채 한다고 비웃었다. 지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러지 마. 재미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뭐. 니네들이 재미있다고 괜히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돼? 경보, 네가 무서워서 뱀을 못 잡으니 그러는 것이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이 듣건 말건 경보는 계속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겼다. 아이들은 경보가 그러는 것이 미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경보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하루는 서당에서 배운 글을 외우며 집에까지 와보니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몰래 감을 따느냐고 고함을 찌르거나 이웃의 어른들께 알려 혼을 내도록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보는 달랐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놀란 나머지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 어른이 몰래 감을 따다가 아이에게 들키면 얼마나 민망해할까? 차라리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고 못 본 척하자. 그러면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경보는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를 피했다가 감을 따던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물론 어른들께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엉뚱한 일도 저질렀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잡아오신 고기들이 바구니 안에서 팔딱팔딱 뛰고 눈을 껌벅거리고 아가미를 벌려 숨쉬고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경보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빈 바구니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고기를 따로 담았다. 그러더니 무거운 바구니를 낑낑거리며 온 힘을 다해 들고 물가로 가 다 살려주었다. 할아버지도 얼마 동안 이상하다, 요즘에는 왜 금방 잡아온 고기들이 빨리 죽지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죽은 고기만 남아있자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하여 고기를 잡아온 다음에 경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그날도 경보가 숨쉬는 고기를 골라 살려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보야, 너는 왜 할아버지가 위험한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다시 살려주느냐? 경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니, 그 까닭을 말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경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다. 이 녀석이 귀여워하고 예뻐하니 버릇이 없구나. 왜 고기를 다시 살려주느냐고 묻지 않느냐? 그냥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뭐가 불쌍하다는 말이냐? 죽은 고기는 갓이 반밖에 안 되는 걸 몰라서 그러느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후에도 경보는 할아버지 몰래 고기를 살려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다시 눈치를 채고 경보에게 물었다. 경보야, 다시 묻겠다. 고기를 또다시 살려줄 것이냐? 아, 아니요. 하지만 물도 없는 곳에서 숨을 쉬고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보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러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할아버지는 고기를 죽여서 가져왔다. 그 대신 다른 어부들보다 값싸게 고기를 팔아야 했다. 이것을 알게 된 경보는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한 이불에 들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다시는 산 고기를 놔주지 않을 테니 죽여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모두 죽여서 가져오시니 값도 제대로 못 받고 불쌍해서 살려준 채 뜻도 소용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다음부터는 일부러 고기를 죽이지 않겠다. 할아버지는 경보가 기특하다는 뜻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일부러 고기를 죽여서 집에 가져오시지 않아도 되었다. 그 대신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잡아온 고기 중에서 가장 싱싱한 몇 마리를 골라 경보에게 주면서 이놈은 경보, 네가 다시 살려주어라 하셨다. 글쓴이 이대포방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 일붕의 발길 따라 일곱 번째 이야기. 훌륭하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서당보다 학교를 보내주세요. 뭐라고? 왜 놈들이 가르치는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학교를 간다고? 할아버지, 학교에 간다고 외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다. 학교에 가 외놈 말과 글을 배우면 외놈의 종노릇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놈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돈 들여 공부한단 말이냐? 할아버지,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한문은 다 배웠는걸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라. 다시는 학교에 간다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경보는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그처럼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비록 배우지 못해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렸지만 기계가 높고 성격이 강직했으며 남다른 의리가 있는 행동으로 주위의 신망을 얻는 분이었다. 때문에 결코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왔다. 경보가 태어난 제주도의 이천서 씨 가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꾸린 집이었다. 그러면 이천 서시 문중이 어떻게 하여 본토가 아닌 외딴 섬체주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 자신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경보의 직계 조상이 제주 목사를 지낸 서상우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천 서씨가 몇백 년 전부터 제주에 뿌리를 내린 가문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면 경보의 조상은 중앙정계에서 큰 벼슬을 하다가 정쟁에 휘말려 귀양을 왔거나 시끄러운 세상을 싫어하는 유생이 물살고 땅설은 곳에 몸을 숨긴 후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보의 조상은 원래가 제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귀양을 왔거나 당쟁을 피해 제주에 숨어든 양반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천 서씨 가문인지라 비록 물일과 반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조상의 영광을 되찾아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맹세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이미 물일이 생업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자식과 손자에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잡이를 시키지 않겠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각오대로 경보의 아버지 서성현 선생은 반일을 하게 했고 손자 경보에게는 공부를 가르쳤다. 그런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물일과 농사일로 햇볕에 얼굴이 건개타고 손발은 굵어지고 터졌어도 옛 사대부의 후손답게 점잖은 자세와 의연한 기상을 간직했던 것이다. 경보가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서당 배신 학교를 가고 싶다고 보채도 딱 잘라 안 된다고 거절하신 할아버지는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경우 경보가 학교에 가는 것은 그런 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경보가 학교에 가려고 고집을 부리던 시기는 3.1운동 직후라 민족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물론 경보의 할아버지도 사랑하는 손자인 경보가 외놈 말과 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다녀 출세하는 것이 싫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편하고 쉽게 살기 위해 조상 대대로의 교육 방식인 서당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경보는 서당을 다니게 되었다. 글 공부를 익히려 서당에 들어간 경보는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재미있게 공부했다. 그 당시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개 10세가 넘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장가를 든 15에서 16세도 있었다. 경보는 서당 훈장으로부터 날마다 칭찬을 들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못 배운 하늘 똑똑한 손자가 풀어주리라고 생각하여 어떤 비바라지도 해줄 각오를 했다. 그래서 석유값이 금값 같던 그 시절에도 할아버지는 경보가 밤늦도록 공부하도록 서류를 모아두었다. 하지만 경보는 철이 들자 낮에 뛰어놀고 밤늦게 호롱불을 켜고 공부하지 말고 밝은 낮에 공부하는 것이 비싼 석유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완전히 익히기로 작정한 것이다. 나이 어린 경보가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개구쟁이 기질까지 완전히 벗어버린 어른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글을 읽고 외우는 밤 밖에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흥겹게 노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서당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조금만 놀다 들어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꼭두 새벽에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집안 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고기잡이를 나가시면서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께는 농부란 제때에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 싹이 도단한 시절에 제대로 돌보아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야.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하셨다. 경보에게는 사람도 다 때가 있단다. 공부는 할 때 하고 배울 때 배워야지 어른이 되고 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단다 하셨다. 이 무렵 경보의 집에서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었다. 물일은 할아버지의 몫, 반일은 아버지의 몫,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는 일이 각자의 할 일이었다. 물론 경보의 몫은 공부하는 일이었다. 경보는 매일 공부를 해서 저녁이면 그날 배운 것을 할아버지께 외워보여 칭찬을 듣곤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글을 배운 분이 아니라서 경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몰랐다. 어떤 때는 경보가 글을 외우다가 틀렸음을 알고 할아버지 틀렸어요. 다시 외울게요 하고 고개를 돌려보면 할아버지가 주무셔서 속이 상한 일도 있었다. 이 시절 경보는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유순해서 동네 어른들로부터 그에는 재주가 특출할 뿐만 아니라 품행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른 학동이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다. 글재주가 있다고 뽐내지도 않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눈 아래로 깔보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고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공손하게 인사를 잘했기 때문이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 매우 부지런했다.
꼴방새님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 책벌레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나는 대로 집안을 깨끗하게 쓸고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그런가 하면 동네 우물에서 물을 퍼다 부엌에 물항아리를 채우고 어머님이 밥을 지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글 정리 이대법원 권한대행 단화총사 합장. 1붕의 발길 따라 여덟 번째 이야기. 15살짜리 훈장.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하여 스승을 곤란하게 만들던 경보가 15세가 되던 해에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신경통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리에 눕게 된 스승이 어느 날 경보를 불러 서당의 훈장을 맡으라고 부탁했다. 경보야, 내가 몸이 아파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서당을 끌어갔으면 좋겠구나.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어서 빨리 병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계속하여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십시오. 스승님은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다시 일어난다 해도 전처럼 너희들을 고통치고 가르칠 만한 힘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경보, 내가 이 기회에 훈장을 맡았으면 한다. 스승님, 저는 아직 글도 짧고 나이도 어려 훈장을 맡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쾌차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미 나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구나. 글 공부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경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승님, 저도 군사보일체를 스승님께 배워서 스승의 뜻을 제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다고 여겨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서단의 훈장을 경보가 맡아야 한다 안 된다 하는 사제지간의 당부와 완곡한 거절이 몇 차례 오고 가는 사이에 스승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더 이상 서당의 훈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대신할 훈장을 모셔올 수도 없다고 판단한 스승은 어느 날 서당의 학동들과 부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병이 깊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나를 대신할 훈장을 찾았으나 마땅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뒤로 거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경보에게 훈장 자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경보에게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동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나서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본 스승은 학동들과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경보를 같이 배우는 친구로 알고 지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엄연한 훈장이니 각별히 대하도록 하십시오. 옛부터 임금과 스승 시아버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동들은 이미 경보의 학문이 범상한 수준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들도 인근에서 천재가 났다고 소문난 경보의 실력을 모를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경보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서당의 훈장이 되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하자 경보의 몸가짐은 한결 의젓해졌다. 책임감과 자부심도 생겼다. 같이 장난치고 어울리던 학동들도 경보가 훈장이 되자 처음에는 어색스러워 훈장님이란 말을 안 하려 했으나 경보가 훈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자 스승의 예우로서 대했다. 그러나 경보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여 살이나 많고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사람이 섞여있는 서당을 끌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지를 좋아하던 경보는 훈장을 맡게 되자 같이 어울릴 친구까지 잃게 되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아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밤늦게까지 공부하여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니 머리가 매우 무거웠다. 경보는 머리가 무거울 때마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서당 주위의 나무 밑이나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제주를 돌고 돌아 서귀포 앞바다로 빠지는 도순천을 자주 찾았다. 개구쟁이 시절 멱을 감고 뛰놀던 도순천은 유년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었다. 화강암과 현무암이 고루 바닥에 깔린 도순천은 북은 마을 소년 소녀들의 놀이터로 여름이면 헤엄치고 물장난을 치던 곳이었고 겨울이면 동백꽃이 곳곳에 피어있는 꿈의 강이었다. 경보가 훈장이 되자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준 사람은 그렇게도 아껴주시던 할아버지였다. 항상 변덕을 부리는 날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며 쌓인 한을 장손이 대신하여 풀었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고기잡이를 하거나 밤일로 햇볕에 얼굴을 도우지 않고도 학동들의 부모들이 거두어주는 학비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할아버지는 그런 경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여 가는 곳마다 칭찬을 늘어놓았다. 글 정리 이대법원 권한대행 단화총사 합장.
1붕의 발길 따라 여덟 번째 이야기. 15살짜리 훈장.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하여 스승을 곤란하게 만들던 경보가 15세가 되던 해에 소당의 훈장 선생님이 신경통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리에 눕게 된 스승이 어느 날 경보를 불러 소당의 훈장을 맡으라고 부탁했다. 경보야, 내가 몸이 아파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하여 소당을 끌어갔으면 좋겠구나.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어서 빨리 병을 떨치고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계속하여 배움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스승님은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다시 일어난다 해도 전처럼 너희들을 호통치고 가르칠 만한 힘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경보, 내가 이 기회에 훈장을 맡았으면 한다. 스승님, 저는 아직 글도 짧고 나이도 어려 훈장을 맡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쾌차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미 나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구나. 글 공부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경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승님, 저도 군사보일체를 스승님께 배워서 스승의 뜻을 제자가 따르지 않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다고 여겨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서단의 훈장을 경보가 맡아야 한다 안 된다 하는 사제지간의 당부와 완곡한 거절이 몇 차례 오고 가는 사이에 스승의 병세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더 이상 서당의 훈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대신할 훈장을 모셔올 수도 없다고 판단한 스승은 어느 날 서당의 학동들과 부모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병이 깊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나를 대신할 훈장을 찾았으나 마땅한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지만 글재주가 뛰어난 경보에게 훈장 자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경보에게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동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나서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본 스승은 학동들과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경보를 같이 배우는 친구로 알고 지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엄연한 훈장이니 각별히 대하도록 하십시오. 옛부터 임금과 스승 시아버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동들은 이미 경보의 학문이 범상한 수준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들도 인근에서 천재가 났다고 소문난 경보의 실력을 모를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경보는 15세 어린 나이에 서당의 훈장이 되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하자 경보의 몸가짐은 한결 의젓해졌다. 책임감과 자부심도 생겼다. 같이 장난치고 어울리던 학동들도 경보가 훈장이 되자 처음에는 어색스러워 훈장님이란 말을 안 하려 했으나 경보가 훈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자 스승의 예우로서 대했다. 그러나 경보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여 살이나 많고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사람이 섞여있는 서당을 끌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지를 좋아하던 경보는 훈장을 맡게 되자 같이 어울릴 친구까지 잃게 되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아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밤늦게까지 공부하여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니 머리가 매우 무거웠다. 경보는 머리가 무거울 때마다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서당 주위의 나무 밑이나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제주를 돌고 돌아 서귀포 앞바다로 빠지는 도순천을 자주 찾았다. 개구쟁이 시절 멱을 감고 뛰놀던 도순천은 유년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었다. 허강암과 현무암이 고루 바닥에 깔린 도순천은 북은 마을 소년 소녀들의 놀이터로 여름이면 헤엄치고 물장난을 치던 곳이었고 겨울이면 동백꽃이 곳곳에 피어있는 꿈의 강이었다. 경보가 훈장이 되자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준 사람은 그렇게도 아껴주시던 할아버지였다. 항상 변덕을 부리는 날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바다에서 평생을 보내며 쌓인 한을 장손이 대신하여 풀었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고기잡이를 하거나 밤일로 햇볕에 얼굴을 도우지 않고도 학동들의 부모들이 거두어주는 학비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할아버지는 그런 경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여 가는 곳마다 칭찬을 늘어놓았다. 글 정리 이대법원 권한대행 단화총사 합장. 일붕의 발길 따라 아홉 번째 이야기. 이야기 잘하는 훈장. 경보는 훈장이 되고 나서 재미있고 쉽게 가르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부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면 학동들이 서당을 지긋지긋한 곳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쓰라고 하던 옛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예를 들며 맹장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가르치면서 무조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했고 순자는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고 하지 않았다. 즉 성선설을 설명하면서 어린이가 우물가에서 우물 안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사람이면 누구나 뛰어가서 그 어린 아이를 구할 것이라고 풀어서 가르치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가르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 저절로 깨닫게 했다. 옛날 가뭄이 심하여 나라 안이 온통 가랑과 질병이 들끓게 되자 임금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산에 데려가 구덩이를 파고 묻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어느 아들이 국법을 어길 수 없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으로 묻으러갔다.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참고 그저 묵묵히 걸었다. 어머니는 자기를 땅에 파묻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무거워하자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했다. 아들은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여겨 계속하여 업고 갔다. 갈수록 숲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들어선지 나무 잎사귀를 따서 걸어가는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를 꺾기도 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왜 나뭇잎을 따서 뿌리고 나무를 계속하여 꺾으세요? 네가 나중에 돌아갈 때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할까봐 그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땅에 묻으러가는 순간까지 자식이 돌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 공부가 싫은 학동들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옛 성현들이 말했던 부모님 은혜를 가르쳤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가르쳤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 대까지 부자였으나 차츰 가세가 기울어 끝내 가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먼 나라로 떠나 부지런히 돈을 벌어 몇 해 뒤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과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꾸어 멀리까지 그를 마중 나왔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일부러 남루한 옷을 걸치고 맨 앞에 하인들 사이에 기어 걸어갔다. 친척들은 가난했던 소년이 이제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친척들은 하임 차림을 한 장자에게 물었다. 이봐야 오늘 크게 성공하여 돌아오는 장자는 어디 계십니까? 장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저 뒤쪽에 오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럴듯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친척들은 다시 뒤쪽의 하인들에게 물었다. 장자는 어느 분인가요? 그분은 맨 앞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여 겨우 장자를 찾아낸 친척들은 마중까지 나온 자신들을 피하는 장자가 야속하게만 생각되었다. 장자는 친척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당신네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장자는 저 낙타 등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날 가난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당신들이 갑자기 마중을 나와 장자를 찾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재산은 저 뒤에 오는 낙타 등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동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신나했다. 공부를 제때 해야 하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가르쳤다. 중국의 주나라에 한 도인이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갖가지 재주를 익혀 마침내는 도인으로 불리웠다. 그 도인은 둔갑술과 신출귀모라는 재주를 부렸다. 심지어는 새와 물고기들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었다. 하루는 그 도인이 여행을 하는 중 길 옆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세요. 도인님. 도인은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가 나는 곳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메마른 웅덩이 속에 붕어 몇 마리가 비늘이 바싹 말라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되어 있었다. 도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발길을 돌려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웅덩이 속이 붕어들이 도인에게 애걸하였다. 우리들은 지금 웅덩이에 물이 없어 비늘이 말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인께서는 물 한 말만 길어다가 이 웅덩이에 부어주시면 저희들이 곧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갚을 것입니다. 뭐 그러냐? 한 말 정도의 물이 아니라 내가 아예 강이 물줄기를 이곳으로 대어주마. 도인의 말을 들은 붕어들은 탄식을 했다. 우리들은 지금 한시가 급해서 그러는데 만일 도인께서 강물을 이곳에 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결국 어물전으로 가거나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고집과 체면을 너무 따지다가는 손해만 보게 된다는 가르침은 이런 이야기로 대신했다. 돼지의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험한 산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다. 돼지의 왕은 호랑이를 보자 겁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달아났다가는 부하들이 나를 미웠을 것이다. 이 위험하고 어려운 고비를 면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 잠시 길을 비켜주며 아무 말썽이 안 생길 것인데도 돼지의 왕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렸다. 이봐 호랑이, 내가 지나가게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혼이 나고 말 것이다. 호랑이는 가소롭기도 하고 불쾌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된 이상 이 길은 절대로 못 비켜주겠다. 돼지의 왕은 괜한 고집을 부렸다가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번개 같은 요책이 돼지의 왕에게 떠올랐다. 그럼 잠시 기다려라. 우리 조상 적부터 내려오는 갑옷을 입고 와서 싸우겠다. 내 좋을 대로 해라. 호랑이는 여유만만하게 돼지의 부탁을 허락했다. 돼지의 왕은 급히 자기들의 변소로 갔다. 그리고는 떼굴떼굴 뒹굴어 온몸에 똥을 발랐다. 돼지의 왕은 호랑이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준비를 마쳤다. 싸우려면 덤벼라. 내가 무섭거나 싸우기가 싫으면 어서 길을 비켜라. 호랑이가 돼지의 왕을 보니 온몸에 똥을 발라 냄새가 진동했다. 호랑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너는 명색이 왕이란 놈이 참 더럽구나. 지금껏 내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 소중한 이빨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처럼 온몸에 똥을 발라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돼지와 어떻게 싸우겠느냐. 내가 길을 지켜주겠다. 더러운 돼지 놈아. 돼지의 왕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 부하들에게 이렇게 뽐냈다. 너희들도 잘 보았지. 나는 호랑이도 무서워 길을 지켜주는 돼지의 왕이란 말이야. 어머허. 그러나 돼지 나라에 돌아온 돼지의 왕은 온몸에 똥을 발라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돌아 돼지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린 돼지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 하여 아무도 그 돼지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 경보는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나서 한문의 문장을 풀어나갔다. 이 같은 학습법이 널리 알려지자 너도 나도 경보에게 학동을 맡기려 했다. 공부에 특별히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서당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는 서당에를 간다고 해놓고는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서당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과 섞여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가며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경보가 있는 서당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었다. 글 정리 이대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 일붕의 발길 따라 10번째 이야기 더 넓은 세계로 서당의 훈장으로 명성을 얻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반대로 경보는 답답함을 느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뒤터에 귀를 신던 경보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 천하를 노래해도 부족하거늘 어찌 좁은 선구석에서 고흘리게들의 훈장 노릇이나 하고 귤나무를 심어 그 열매가 맺길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렇다. 우트로 나가자. 넓은 곳으로 나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 더 깊은 공부를 하고 큰 뜻을 펼치자. 세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어찌 예탁문인 한자만 잊혀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장자란 책이 남화경 첫편에 나오는 붕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남화경에는 상상의 새인 붕세를 이렇게 쓰고 있다. 북방의 조그만 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져서 날개짓을 하니 태풍이 일어나고 태양빛을 가릴 정도의 위세로 바람을 일으켰고 몇 차례 날개짓을 하다가 남녘을 향해 군만리 창공을 6개월간 날았다. 경보는 남화경에 나오는 붕세를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했다. 붕세는 날개를 펴면 하늘을 뒤덮고 한번 물을 마시면 오대양의 물이 마르고 등뼈만 2천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사서삼경이나 장자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는데 나는 그들이 쓴 글을 읽고 가르치면서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는가? 나도 학문과 경륜을 쌓아온 세상의 기계를 떨치는 붕세와 같은 큰 그릇이 되자. 옛부터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나도 어서 빨리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이때부터 경보는 몸은 제주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육지로 떠나 있었다. 제주를 떠날 궁리를 하던 중 남제주군 위밀이란 곳의 현씨가 무태서 도력이 높은 분을 모셔놓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경보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노이송 선생을 만났다. 경보는 노 선생을 따라 전남 영광군 요량면까지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훈장을 하면서 책을 읽고는 도중 주재소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다.
경보가 주재소에서 도착하자 일본인 순사가 대뜸 왜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을 하느냐라고 다그쳤다. 아니 내 집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글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왜 일본을 해롭게 하는 것이냐? 고 따졌다. 할 말이 없어진 순사는 아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맞느냐고 우격다짐으로 억누르려 했다. 말이 안 통하는 무식한 순사와 말다툼을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여긴 경보는 알았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이후에도 일본인 순사는 비밀리에 경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칼을 조사하곤 했다. 그렇다고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경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척하며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일본인 순사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경보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숨겨주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한 일본인 순사의 태도가 오히려 순진한 섬사람들의 반일감정을 키웠을 뿐이었다. 그 무렵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막내 고모로부터 일본을 구결할 마음이 있으면 건너오라는 연락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섬생활과 일본인의 간섭에 실증이 났던 경보는 곧 오사카로 건너갔다. 새로운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회가 되면 신학문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건너간 일본이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얻기가 힘들었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 거기다가 말도 통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항상 시간을 아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았던 경보는 내가 일본까지 와서 헛된 일로 시간을 버리느니 차라리 내 나라로 돌아가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큰 뜻을 펼칠 나를 기다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제주로 되돌아왔다. 글 정리 이대 법안 권한대행 탄화 총사 합장.